안녕하십니까. 패고 알면 더 재미있는 영어. 영어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 강좌 31강 어휘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을 비롯해서 상세 어휘에 대한 상세 내용은 비보카 및 케이보카 시리즈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 강좌에 출연하는 어휘의 기본상만 체크하는 거로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기스칸 하면 우리가 몽골을 옛날에는 우리가 몽고라고 교과서에도 나왔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몽고를 하찮은 사람들 취급할 때 쓰는 말이죠. 몽골의 사실상 통일 제국을 만들었던 황제죠. bring 하면 가져오다라고 하는 동사로 s가 붙어서 현재형이 되고 brought에서 abb형의 불규칙 활용이 되는 동사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Eastern Roman Empire 하면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되겠죠. The Black Death 하면 흑사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영어로는 페스트라고 얘기하니까요.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rrest 하면 체포하다라는 동사죠. S가 붙어서 현재형, ED가 붙어서 과거형이 되는 규칙 동사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Democracy Fighter 하면 이게 민주투사라는 말로 복합 명사 형태의 명사 구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 Tear는 Tears 해서 S가 붙어서 3인칭 단수의 현재형이 되고 Toad 해서 ABB형의 불규칙 활용이 되는 동사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디텍티브 하면 이게 EBE라고 붙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걸 이제 형용사로만 이제 볼수 있는 구조인데요. 실제는 형사라고 하는 명사로 현재 31강에선 쓰이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리스트 역시 명사죠. 뭐의 일람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컬리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동료, 동지라는 말로 쓸수 있겠습니다. mother 명사로 어머니라는 의미를 always는 부사로 늘 항상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쿠크는 s가 붙어서 현재형, ed가 붙어서 과거형이 되는 규칙 활용이 되는 요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friend 하면 명사로 친구라고 쓰이고 있고요. different 하면 형용사로 다른이라고 하지만 이 뒤에 복수명사가 올때 우리가 복수명사는 NES 이렇게 표시를 하죠. 요 복수명사가 올 때는 얘가 various라는 다양한이라는 의미로 바뀐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재패니스 디쉬 하면 일본 요리, 일식 요리죠. 를 얘기하는 게 되겠고요. 윌링리 하면 부사로 기꺼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하면 요게 L이 아니고 대문자 I입니다. 덕천가강 이라고 해서 막부 시대의 이제 실권자였었던 사람이죠. allow는 허락하다라는 의미로 s가 붙어서 현재형, ed가 붙어서 과거형이 되는 규칙 활용이 되는 동사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시노비라고 하면 실제 S는 지금 복수형으로 된 거죠. 시노비는
이때 당시 그러니까 무사 시절에 특히 전설에 의하면 그 신접을 통해서 신접을 통해서 그 우리가 소설 속에 나오는 듯한 정도의 무술을 익혔었던 그 가신들의 이제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바이버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AI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이제 형용사 구조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생존이라고 하는 명사로 31강에서는 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Maternal grandfather 하면 이게 모계라는 뜻이니까요. 외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feed 하면 뭐 공급하다, 양육하다라는 의미로 s가 붙어서 현재형 fed 해서 a, b, b형의 불규칙 활용이 되는 동사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리울곡 실제 지금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율곡 리 이렇게 영문으로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뭐 세계 그 이제 손가락에 드는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이름이 성이 앞에 나온다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을 앞에다가 쓰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다 컴마를 찍을 수도 있어요. 컴마를 찍어서 성과 이름을 이렇게 구분해 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율곡 리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리 율곡 이런 식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 하면 이제 음식이라는 명사로 쓰이고 있고 에브리데이는 매일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제 31강에서는 아마 이게 부사로 쓰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until 이런 언제 언제까지 이게 전치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접속사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tear라고 하는 그 용어를 썼었죠. 지금은 이제 unteer라고 주로 이제 쓰고 있고 tear는 이제 경작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오히려 더 많이 쓰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양하면 서울의 조선시대 이름이 되겠습니다. 서울은 순수 한국말이죠. 한양은 한자어, 한국말 중에서 한자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신과 윙천 하면 이게 영춘권의 이 대가들이에요. 사람 이름이죠. teach 가르치다라는 동사는 s가 붙어서 현재형이 되지만 토토트 해서 a, b, b형의 불규칙 활용이 되는 동사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people 하면 사람들 이게 보통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영춘권 하면 이게 영춘권이라는 그 쿵푸의 한 지류죠. 사우스 차이나 하면 남방 남진아,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한자어로는 남진아 이렇게 표현하죠. 남중국, 남방중국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던 하면 현재, 현대의, 현재가 아니고 현태의라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고요. 닥터 하면 의사 또는 박사라는 의미의 명사로 쓰이고 있죠. 익스플레인은 S가 붙어서 현재형, ED가 붙어서 과거형이 되는 규칙 활용이 되는 동사다. 뭐뭐을 설명하다,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다라는 의미로 there은 대명사가 아니고 3인칭 복수의 형용사형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예, 그들의라는 의미로 쓰면 되겠습니다. patient 하면
여기서는 이제 뭐 인내심이 강한 이런 의미의 형용사가 아니고 환자라고 하는 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31강에서는 어떤 course of remedies 하면 치료 과정을 얘기하는 명사구가 되겠습니다. detail 하면 상세한 내용을 얘기 하는 거죠. 예, 형용사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most people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고요. our는 빚지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s가 붙어서 현재형 ed가 붙어서 과거형이 되는 규칙 활용이 되는 동사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뱅크 하면 뭐두그 제방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통상 은행이라고 하는 명사로 쓰이고 있는 걸볼수 있겠고요. annual income 하면 연봉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연간 수입이라는 의미죠. 그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individual 하면 개별적으로 라는 의미로 부사를 구성하고 있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founder 하면 설립자라는 의미죠. 요 found가 설립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죠. 그래서 founders, founded, founded, founding 이렇게 활용이 규칙적으로 되는 동사고요. found가 과거형일 수 있죠. 과거 또는 과거 분사형. 언제? find 찾다라는 의미의 발견하다라는 의미의 find가 find, finds, found, found, finding 이렇게 활용되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삼성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1위 기업이죠. 명사로 쓰이고 있고요. deny는 원래는 이게 부정하다라는 의미인데 사형식에서 쓰일 때 V4 구조의 사형식에서 쓰일 때 deny는 부정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주지 않다. 부정하다가 아니고 주지 않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S가 붙어서 Y가 EI로 바뀌었죠. S가 붙어서 현재형, D가 붙어서 과거형이 되는 규칙 활용이 되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Big Son 하면 큰 아들이에요. 그냥 글자 그대로 큰 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덩치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 비즈니스 펀즈 하면 사업 자금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바이블로는 흠정력 성경을 실전 강좌로 내보내는 프로그램이고요. 패턴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영어를 해석하는 기법에 대한 강좌입니다. 비보카는 영어를 한글로, 케이보카는 한글을 영어로 어떻게 정확하게 컨버전 하는지에 대한 어휘 강좌니까 필요하신 분은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